누웠습니다. 다 누웠습니까? 네. 네, 이제 다 누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드려볼까요? 둘, 셋. 겟커스. 안녕하세요, 데뷔입니다. 안녕. 안녕. 데뷔한 지 딱 2주 만에 눕방에 나오게 됐는데요. 다들 눕방에 나온 소감 어떤가요? 아우, 좋아. 세림이 형부터.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문자답이네요.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좋고요. 멤버들과 누워서 편하게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이제 눕방을 처음 해봐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혹시나 잠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2주 동안 방송 활동하면서 이렇게 편한 방송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너무 하고 싶었던 콘텐츠라 가지고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된다고요? 기대돼요. 기대돼. 저는 눈빵이만큼 카메라가 이렇게 있지만 카메라 의식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지금 마음에 힐링이 되고 있어요. 힐링되고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방송인데 이렇게 누워서 하니까 뭔가 어색해요, 굉장히. 그래서 진짜요? 다들 기대하던 늦방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천마다 드려요. 벌써? 나도 몰래. 천마다 뭐야? 진짜? 대박. 천 많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천만. 네. 자, 천만 찍고. 천만 찍고. 천만 본격적으로 눕방에 시작해 볼 텐데요. 눕방의 시작은 뭐죠? 출석 체크. 출첵이네. 맞아요. 맞아요. 출석 체크를 해야만 한다는데요. 이게 컨셉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저희가 가져온 컨셉이 있죠. 네. 바로 새내기입니다. 와! 저희가 갓 데뷔한 새내기 그룹이기도 하고요. 또 대학이나 직장, 새로운 취미에 입문한 분들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새내기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새내기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 세림입니다. 출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최근에 바둑을 시작했다 하면 제2의 이세돌을 꿈꾸는 바둑 새내기도 세림도 출첵합니다! 이렇게 이름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럼 어서 출첵해주시고요. 그동안 멤버들 먼저 해볼까요? 네. 네. 네, 저는 이번에 성인 새내기 원진 출첵합니다. 무슨 새내기요? 성인 새내기. 성인 새내기. 20대 새내기예요. 저는 모내기 새내기 태영입니다. 출첵합니다. 너 자주 와? 가 손 들고 있어. 성미가 또 준비했다는데. 저는 원래 토끼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계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거든요. 출첵. 그리고 또 이제 루비가. 예? 미니인데. 아, 미니가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가시죠. 미니가. 자, 급조를 해야 돼요. 저는 크래비티 팬분들을 향한 마음의 새내기. 오. 출체. 오. 방금 눈 맞췄는데 심쿵했어. 자, 다음. 다음. 앨런. 저는
한국에서 2020년 새내기 아이돌로 데뷔한 크래비티의 앨런 출석. 출석합니다. 출석합니다. 출석. 와우. 다음 루비. 다음. 저는 여러분들의 추천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오~ 그렇게 넘어가려 해도 소용없어요. 굉장히 좀 똑똑했는데 혼자 하세요. 아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요리사 새내기 하세요. 요리사 새내기? 요리는 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은 혼자 하세요. 저도 불만이 있네요. 아 혼자 하세요. 빨리 망할 빨리 빨리.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목소리가 되고 싶은 우빈 출첵합니다. 아~ 다음 짱모. 짱모. 네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섹시계의 자리죠. 섹시계의 새내기 정모입니다. 많이 절제하고 계신다고. 아 저는 통영 출신 새내기 형준 출첵합니다. 꿀빵이. 표준어 새내기인가요? 그렇죠. 표준어 새내기죠. 새내기 형은 근데 아까 멘트 읽었잖아요. 네. 직접 이제 자, 직접 그 본인의 그런 본인의 새내기를 한번 말해주시죠. 좋습니다. 아 갑자기. 자, 아 네. 저는 귀요미 새내기. 새내기 출첵합니다. 지금 애교를 한번 안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입문. 애교를 한번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애교, 애교? 봐야죠. 귀요미 이모님의 애교 봐야죠 또. 뭐냐 그거 신고식. 아 잠들었어? 아 왜? 아 네. 세미 형 애교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아 애교요? 네. 세민이 애교 못하는. 뭐야? 안녕히 계세요. 진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림이 형 애교까지 했는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보고 있거든요. 아 보고 있어요. 어, 진짜? 진행을 잘 지게 하시네요. 자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응? 왜요? 피곤해 지금 다 누워가지고 형준아 좋아했니? 형준이 사투리 절대 지켜 앙이라고. 네 송영준 귀여워님 난 헌내기인데 헌내기가 뭐야? 그러니까 새내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 새거 헌거 반대말이구나. 난 헌내기인데 출체. 아니에요 헌내기 아니에요. 박지희님 이제 새로운 학교 입학하는 박지희 출첵합니다. 축하드려요. 환영합니다. 송영준 린스 안에 존재 자체가 프린스님 박궁님 누구야? 뭐야 갑자기? 뭐요? 뭐야 갑자기? 뭐야? 저를 계속 놀리세요 팬들이. 쿵님? 쿵님이라고 쿵님이라고 놀리시는데 놀리면 혼납니다. 쿵님이야. 아, 놀리지 마세요. 아이고. 자 또 어떤 새내기들이 있죠? 어 해바라기님 그 고등학교 새내기 유림 출첵한다고 하셨는데. 아 드디어 고등학교 입학하셨구나. 귀여우시네 귀여우. 이제 중졸이시군요. 나돈데. 네? 너 중졸 아니에요? 나도 중졸이지. 앨런 형 중졸. 나도 중졸. 앨런 형도 중졸. 영태영님 고3 태영이 바라기 출첵합니다. 와우. 나랑 동갑. 네? 나랑 동갑. 동갑스. 나동. 하연님 크래비티의 새내기 팬 출첵합니다. 와. 출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 와. 일단. 댓글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네, 오늘 네. 눕방에 출첵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내기들만의 모임 눕방이니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조금 미숙할지라도 맞아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크래비티와 함께하는 139번째 눕방의 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눕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우리 이번 앨범명에 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데뷔를 했으니 우리를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여러 의미를 정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이렇게 크래비티로 데뷔한 지 2주가 됐습니다. 다들 어때요? 다들 어때요? 와우. 성민이 어때? 막내. 새침해. 너무 좋네요.
정모 형은요? 저는 자요? 자요? 아, 제 형 피곤하죠요. 아, 정말 많이 졸리네. 저는 이제 2주 했잖아요, 데뷔해서. 네. 이제 무대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경험도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네요. 아~ 그러면 저희 데뷔 전에 생각했던 거랑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우리 형태! 겁쩍어. 우리 형태! 데뷔 전에 생각했던 거 가장 다른 점. 뭐 생각했죠? 아, 여러분. 생각을 안 하셨군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민희는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 보여. 좋아.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결성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크래비티의 잊지 못하는 순간 하나씩 꼽자면요? 우선 저는 쇼케이스에서 저희 회사분들이랑 스태프분들께서 끝나고 깜짝 파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성민이가 운 게 제일 기억이 나요. 맞아요. 성민이 울었어요. 처음 봤죠. 그래서 세림이 형도 울었어요. 형준이 형도 울었어요. 맞아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영태도 울었어요. 영태도. 나 안 울었는데. 야, 울었다고 해. 눈물 약간 글썽이었어, 약간. 또 뭐 했었죠? 예? 쇼케이스 날이요?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 야식. 야식? 맞아요. 야식 먹었어. 우리 그날 야식 먹었어요? 그날 말고 딴 날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날이 꼭 아니어도 돼요. 맞아요. 원진이가 한번. 저는 그 저희가 같이 야식 파티 한 날 있잖아요. 네. 되게 한창 이제 스케줄로 이제 다들 관리한다고 못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이 되게 다음 스케줄이 좀 여유가 있던 날이었어요. 맞죠? 맞아. 다음 스케줄이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다 같이 우리 이제 스케줄도 큰 거 하나 끝냈으니까 야식 파티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게 크래비티지. 네, 그래서 멤버들끼리 그때 되게 막 연습생 때 시절도 되게 막 많이 얘기하고 막 되게 그런다고? 재밌는 옛날 얘기도 막 많이 하고 네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 그랬구나. 좋아요. 그때 우리 야식 뭐 먹었었어요? 닭볶음탕. 뭔 소리야? 닭볶음탕 먹었어? 기승전 닭볶음탕이랑 기억 조작하시네. 닭볶이랑 피자 먹었다. 맞아. 치킨 닭볶음 피자. 성민이가 닭볶음탕 먹고 싶대요, 여러분. 맞아요. 닭볶음탕. 형이 해준다니까. 다음 야식 파티 할 때는 우리 성민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어제도 먹었지. 이틀 연속 먹고 있어요. 진짜 대박. 질리지 않는다. 그렇군. 와. 만약에 근데 또 야식 파티 하면은 뭐 먹고 싶어요? 또 먹는 거라 제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또 기분 좋아서 먹는 거 얘기만 하면 텐션이 올라가요. 저는 일단 그 저 뭐시냐 저거 고기 파티. 고기 대박. 와 바베큐 파티 하고 바베큐 파티. 진짜 맛있겠다. 대박. 바베큐 파티 한번 해보고 싶어. 맛있겠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바베큐 파티도 있고 네. 저는 그리고 좀 저희 멤버들끼리 약간 고급지게 이렇게 스테이크 이렇게 스테이크 우빈이 형이 구워주는 거예요? 우빈이 형이 구워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레어. 그 말 지키세요. 난 레전드. 제가 고기 한번 구워드리겠습니다. 형이 레전드로 부탁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우리라는 게 정말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뭐야 진짜. 외롭지 않고 항상 시끌벅적하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눕방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사전 질문 조사를 했잖아요. 우리라서 좋은 점. 다들 우리라서 저는 일단 저희 아홉 명이 다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라고 썼어요. 맞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썼는지. 저요. 세림 말하고 싶은 거 있대요. 들어줘요, 다 같이. 저는 다 같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무인도에
무인도에 들어가도 저희끼리만 있으면 뭘 하든 재밌습니다. 어, 맞아요. 뭘 하든 코코넛 따먹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위에 올라가. 네, 저희는 다 같이 함께라면 너무 다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라서 외롭지가 않다. 저희 앨범 반말을. 앨범 주제처럼 하이라처럼 서로에게 위안되고 행복과 고민을 나누고 위안 함께라서 공간 우리 공간 우리만의 공간을 통해서 서로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아~ 저도 있어요. 저도 뭔데요? 저도 이제 우리 크래비티라서 살짝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존감, 자신감. 네, 행복해요. 다 생기죠. 아, 너무 행복해요. 아, 근데 우리는 진짜 서로 너무 친하고 허물없이 지내가지고 그냥 저는 매 순간 순간이 즐겁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와. 미니는 뭐 없어요,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저도 하나라서 좋아요. 아, 우리 살짝 피곤한데 미니 졸려? 잡은다 아니 우리 하나인 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이유가 싶었어요. 있겠습니까 이게. 네, 우리 하나 자체라서 그 크래비티 자체가 좋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토끼 세계 성민이는 저는 외롭지 않고 항상 재밌다고 썼는데 네. 지금 토끼 세계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이제? 형들이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귀여워. 예 이런 얘기가 와. 지금 눈방 분위기랑 더해져서 너무 좋아요. 아, 이 분위기에 맞춰 노래 한 곡 듣죠. 이제 데뷔 2주 차잖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겠죠? 그렇죠. 기쁜 일도 힘들고 슬픈 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예. 우리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서로에게 힘이 되자는 의미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도 우리 안에 함께 하잖아요. 그럼요. 가사 의미처럼 팬 여러분들도 우리도 서로의 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들어볼까요? 크래비티의 별! 선배님 이거 불러야 되는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바라보며 걷는 그런 우리가 될게. Yeah. 이걸로 좀 유미야 항상 행복하자. 넌 별, 저 별 날 지켜주고 이끌어줬던 별. 넌 별 형 괴롭히러 왔어? 미니 체리님 이 정도 진짜 사랑한다. 저도요. 야, 송민아. 막 닭도리탕 맛집 추천해 주시는데? 맛집이요? 진짜? 막 닭도리탕이죠? 개윽 닭도리탕 맛있어. 가보라고. 진짜 종 X, 개 X 이렇게. 루비야 여기 봤니? 서유빈 잘생겼다!
너무 말랐어. 고기를 많이 드세요. 누구 노래야? 아, 고기 먹고 싶다. 슈퍼스타 송영준님이 미니야 찐찐찐 안 해줄 거야.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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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쿵리마 미안해. 너 너무 맛있게 먹었어. 더블리마 안 됐어. 와, 노래 너무 좋다. 와. 뭐야, 나 뭐. 네. 와, 여러분. 자리가 다 바뀌었어요. 아니, 뭐, 아, 뭐. 내 베개 어디 갔어? 내 베개. 우리 자리 정리하고 가자. 자, 가자. 일어나자. 안 된다. 일어나자. 안 된다. 자리도 그렇지. 아, 자리 정리하자. 네, 여기 여기까지 왔어. 형 보고 싶고 내 자리. 그렇지. 옆에 있으면 여기. 뭐 던져 여기 없는 게 아니야. 이거야? 아, 너 왜 이렇게 뜨겁냐? 더워. 아닌데 이거 자리 정리하고 아닌데 이거 오케이. 자 정리 끝났나요? 자 얼른 그건 내가 한번 자리 정리 한 번씩 아 여기 있네 그래 나한테 있었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와 네, 주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와 이분들에게 우리들만 아는 비밀은 너무 거창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끼리 있었던 일 중 TMI 대방출. 아. 해볼까요? 좋죠. 좋아요. 뭐 있지? 뭐 있을까? 우리 멤버들 생일날 딱 12시가 되면 케이크 준비해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고 맞아요. 기념으로 맞아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생일마다 다 한 명씩 단체 사진 있잖아요. 그럼요. 나중에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공개 안 돼요. 공개 안 됩니다. 거기 뒤에 세탁물도 있다고. 그 실수. 또 뭐 있죠? 막 그러니까, TMI 하는구나. 되게 재밌었던 TMI. 그 연습실에서 저희 그거 있잖아요. 뭐 있죠? 재밌는 영상 찍었잖아요. 막 유행하는 맞아. 그런 거 막 재밌게 이렇게 아, 찍었잖아요. 그거 물병. 물병 나도 그런 것도 있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또 그런 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재밌게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Yes. 재밌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맞아. 우리끼리 잘 놀아. 아, 그럼요. 어머 뭐야? 귀여워. 네, 저희는 이제 또 정말 잘하겠네. 저희 점프 안무 연습 중에 또 이제 스웩을 배우기 위해서 스웩 또 막 이제 장난을 치면서 쳤죠. 오케이. 일부러 막 열심히 추는 것보다는 이제 또 장난을 치면서 스웩을 기르는 연습을 했어요. 맞아요. 정모 스웩 한번 보여주세요. 정모 스웩 보여주시죠. 오케이. 모액. 모액. 정웩 붕 하고 뛰어나와 정모 뭐해? 정모 뭐해? 뭐해? 네. 우빈? 아 맞네 읽으셨나요? 뭐가 맞네요 앞에 뭐가 있다고 뭐. 아 생각을 갑자기 생각을. 번뜩하고 떠올라가지고 아. 이제 저희가 번뜩 저희가 타이틀 이제 곡 춤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멤버가 한 명 한 명씩 추고 나머지 멤버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식으로 했었던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앨런이 귀신을 원진이가 귀신을 원진이가 저희 앞에서 춤을 추다가 귀신을 봤었어요. 혼자 나가 춤 추다가 갑자기 갑자기 흥미진진한데 흥미진진한데 그거 얘기 한번 풀어주세요. 맞아 그거 한번 풀어주세요. 그 뒤로 화장실 못 갔다고.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그거 검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춤을 추다가 딱 이제 화장실 가는 그 문 쪽에 아저씨가 딱 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진짜
쓸 수가 없는 자리였죠. 그쵸. 거기가 밑에가 공중. 깜짝 진짜.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멤버들이 한 이틀 동안은 화장실을 못 갔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서 똑같이 귀신 봤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점프 연습할 때. 그 귀신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앨런이 형 춤이 좀 보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요? 왜냐하면 러니 형은 유일하게 저희가 피드백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맞아. 교과서. 교과서 진짜. 형 보여주세요, 춤. 서로 피드백 해주는데 피드백이 없었어요. 맞아요.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여기서요? 앉아서 가능한가요? 오케이. 묵방 버전. 카운트 세죠. 5, 6, 7. Let's break all the rules. Human and gonna be to great on. Criminal. Yeah. Wow. 저 그거 생각났어요. 우리 만우절날 있잖아요. 아 알죠? 그거! 알죠? 알죠. 저희가 이제 몰라. 뭔 소리야. 저희가 이제 해적 룰렛으로 이제 한 명을 정해가지고 다음날 완전 그 패션을 테러해서 입자. 아, 해가지고 네. 막 완전 깔맞춤 노란색 그렇게 해가지고 입었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정모가 맞다. 또 정모가 맞다. 여기서 그쵸. 또 정모가 또 걸려가지고 다음날에 네 완전 노란색 병아리 옷으로 입고 갔었던 거의 막 가서 빵 같았죠. 또 그쵸. 신발이랑 사진도 있죠. 신발이랑 바지랑 맞아요, 티셔츠랑 맞아요. 모자랑 다 노란색으로 입고 나갔어요. 사진도 있으니까 아마 정모가 공개를 하지 오늘 않을까. SNS에 공개를 해주면 재밌을 것 같네요. 사진 있나? 사진 있어요? 있을 거. 내가 찍어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치? 있나? 이런 것도 사진으로 남겨야죠. 오늘 또 TMI 뭐 있나요? 미니 형. 미니 어디 있어? 뭐야 미니 어디 갔어? 미니 어디 갔어? 뭐야 뭐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바나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거 말하고 싶어. 아니 우리 음방 할 때 자꾸 세림이 형이랑 태영이가 뒤에서 와아 안성민도 그래. 이게 텐션을 올리려고 저희끼리 이제 기분 좋게 잘하자 이렇게 그냥 미니 항상 나와치거든요. 그리고 미니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니도 윙크 항상 해주고 미니는 저한테 맨날 메롱해줘요. 스윗하네. 뭐야? 내가 할 때 안 해줘. 때문이었어요? 나도 맨날 하는데 정모 형 정모 형이 준비할 때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앞에서 보면 정모 형 손이 맞아 부들부들 거려. 아 이게 숙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주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크래비티 하면은 자세가 왜 이렇게 있나. 팀워크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끼리면은 진짜 이 정도까지는 해볼만하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무인도에 있었어. 나도 몰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와 무인도 살아남기. 무인도. 무인도에 살아남기. 한번 나중에 가보는 거 어때요? 그렇죠. 솔직히 저희 무인도에 가면 제 생각엔 보드 게임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저희는 평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런 말 조심해야 돼. 맞아. 진짜 말 조심해야 돼. 평생 살 수도 있어. 그러다 리얼리티로 진짜 무인도에다가 보드 게임을 먹을 것만 주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나쁘지 않다. 무인도에 뭔데? 가면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세 명만. 세 명.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시니까. 무인도에 가면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세 명만 고르기. 아, 세 명. 일단 한 명만 골라볼까요? 우빈이. 오케이. 우빈이가 말했으니까. 먼저 하라고. 루비가 말해야죠. 세 명 고르세요. 여기서 나머지 골라주세요. 나머지 다섯 명은 이제 형이랑 손절입니다. 잠깐만요. 야. 이거 나한테가 너무 왜 손해를... 그런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 전 첫 번째는 미니. 아 역시. 오 마이 갓. 미니가 잠듭니다. 미니가 잠들려고 합니다, 형. 아 나 좀 자야 쓰겠다. 미니가 잠들려고 합니다. 아, 두 번째는 일단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림이 형. 아, 잘 가시고 안녕. 파이팅.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좀 말을 잘 받아주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데 요즘에는 아무도 제 말 안 받아줘요. 그냥 내가 제 말을 받아주잖아. 맨날 잘 받아주지. 요즘 아니 서열 꼴찌가 돼가지고 제
요즘에 맨날 당하고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TMI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만남 에피소드. 첫 만남 에피소드? 좋다. 첫 만남 에피소드. 구릉구릉님. 구릉구릉님 멤버들 첫 만남 궁금해요. 오. 내가 성민한테 처음으로 말 걸어줬지. 아니야, 내가 먼저 형. 걸었어. 어? 나야. 내가 먼저 걸었어. 네, 맨 처음은 민이 형이었어요. 아 진짜? 제이? 어디서? 에이? 어디서? 분발해야겠다. 아, 나는 세림이 형 첫인상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맞아, 아니, 맞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다 형. 너무 저를 무섭게 봐요. 일단 제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첫인상이 조금 다 무섭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물론 우와. 멤버들과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 되게 빨리 친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무섭지 않아.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 걸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오질 않았어요. 저 와서 혼자 보컬 누면서 한 3, 4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말도 안 걸어주고 멤버들이. 형 근데 나랑 밥 많이 먹으러 갔잖아. 아 그쵸. 형준이랑 이제 형준이랑 밥메이트였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세림이 형이 근데 초록 색깔 머리였어요. 초록 색깔 머리. 아, 그래서 그때였죠. 형은 3, 4시간 동안 말 안 걸어줬어요?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가지고. 형이 말해줘. 한 달 동안? 저 한 달 동안 아무도 말 안 걸었어요. 아유, 아, 제가 말 걸어드렸잖아요. 지금 그때 딱 한 달 후에 세림이 형이 바로 처음으로 말 걸어준 사람. 그죠, 제가 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 난 빠질게. 난 통영에 있었어, 그때. 아, 맞아. 난 통영에 있었어. 나도 집에 있었을 걸? 난 학교 갔다 왔어. 형은 왜 학교 갔다 왔어? 엘런 형은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세림이가 동갑인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림이 되게 착하고 되게 저를 뭐 회사 소개 또 애들 친구들 막 소개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뭐가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요. 오~ 야, 이게 제가 세림 바람인데 친구끼리. 근데 앨런 형 첫인상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맞아. 앨런 형이 제일 무서웠어 둘이. 장난 아니었지. 앨런 장난 아니었지. 나만 몰라? 그런가? 아니 뭔가 외국인이라고 들었어가지고 나 이제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근데 외국인 연습생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잠깐만 어디 나라예요? 이래가지고, 미국 이래가지고 잠깐만 저 뭐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친해져요? 막 하면서 되게 막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나보다 잘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보다 잘했어. 아니 형 방 먹었어? 대도 안 되는 영어 막 하려고 앨런 형한테 가서 막 말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돼? 이래. 아니 이게 웬일이야. 춤을 가르쳐주고 있었네. 한국어로. 아 앨런이 막 사자성어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알고. 아 맞아요. 맞아. 한국말 진짜 잘해요. 속담 같은 것도 많이 알고. 맞아. 오늘의 주제답게 우리라서 우리여서 상부상조를 하면서 이게 우리 잘 해봅시다. 나보다 잘해. 진짜. 나보다 잘해. 맞는 듯. 네, 이런 첫 만남 이후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이는 크래비티죠. 우리끼리라면 이것도 가능하다 얘기 중이었는데 혹시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희 우리끼리 이제 제가 뭐, 딱 하고 그렇게, 싶다. 제가 딱 그렇게 썼어요. 저는. 저희끼리 놀이공원에 풀어놓으면은 리얼리티한 열화 분량은 바로 챙길 수 있다. 하루 만에. 당연하죠. 진짜 당연하죠. 이거는 무조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물이네. 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놀이공원 진짜 가고 싶다. 딱 가면은 저희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못하는 사람? 루비형. 루비형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아니, 재밌는 이제 또 놀이기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타요. 놀이공원 가면 또 먹을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저기는 주러스 네. 먹고 주러스 핫도그 먹고 안 타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타면 아닌데. 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그건 아닌데 놀이기구를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 이제 안 타봐서 재밌다고 못 느끼시는 거예요. KX 타보셨어요? 아 안 타봤는데 이제 타보면 이제 왜 이렇게 재밌냐? 아 안 타봤지만 앞으로도 타볼 생각은 없습니다. 무서워하네. 아, 저는 우리랑 함께라면 밑에서 뭐든지 할 수 있죠. 밑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직 재미를 모르셔서 그래요. 이렇게 다음에 또... 꼭 루비
그 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았죠. 그, 진짜 할 것 같아서 무서워. 롤러코스터 꼭 타는 영상을 꼭 롤러코스터 아 여러분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또 루비가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롤러코스터에서 짜장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짜장면 먹기. 나 하고 싶다. 절대 안 흘려. 아 재밌다. 자 이렇게. 팀워크를 자랑하지만 이렇게 사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저희끼리 트러블? 그러면은 저희끼리 트러블이 생겼을 때 뭐 저희끼리 규칙, 정한 규칙 그런 게 뭐가 있을지 아 일단 절대 그럴 일이 없긴 한데 뭐 한번 해주죠 저희는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끼리 이제 룰을 정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막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요? 그게 신청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날 밤에 모여서 다 같이 그때마다 풀면서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크래비티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막 정진이 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잠깐만 오늘 거실에 좀 모일까요? 딱 모여가지고 잠깐만 오늘 롤러코스터 짜장면 이거 좀 아닌 거 같아. 그런 거죠. 원진. 뭐지? 그거 좀 아니야? 일단 이제 얘기하고 그럼 갑자기 난 이 형한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바로 그 생활에서 풀고 또 네, 다 받아주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 자는 멤버 배려해주기 맞아 누가 자고 있으면 이제 불을 꺼주거나 아니면 조용히 해주고 저희 이런 건 진짜 너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한테 너무 칭찬합니다 칭찬해 그리고 혹시 이런 룰 있잖아요 네. 이런 룰 중에 이제 오늘 이 룩방에서 제안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나요? 룩방에서 제안하고 싶은 거 저희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멤버 너무 잘하고 있어 야 그래도 짱 눈물 네. 와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야. 이제 우리 팬들과도 이제 약속을 하나 한다면 저 이제 상투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상투가 무슨 뜻이에요 정우씨? 상투 상투적이 무슨 뜻이에요? 상투적 있다 자 이제 이러면은 두빈 좀 이따 거실로 모여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두빈 형님 아니잖아 그건 좀 아니었어 선배님 거실로 모여 그건 좀 아니었어요 거실로 모여 정말 진심이기에 그쵸 일단 넘어가서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해야겠습니다 와 팬분들께 항상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하겠습니다 네 아프지 않게 항상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로 약속합니다 약속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의 이런 팀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는 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이 분위기 유지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거실로 와 미니 발을 올려? 거실 집합이 아니야 거실로 와 미니야 하고 싶은 말 없어? 약속 아프지 않게 제일 좋아 제일 중요하지 건강이 최고죠 그치 그리고 항상 언제나 늘 곁에 있겠습니다 와 언제나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이제 만나게 되는 날까지 이제 아프신 분 한 명 없이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그럴까요? 아,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도 사진들로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우리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많이 남기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사진을 함께 찍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에드 시런의 Photograph 함께 들어 예스 이거 내 신청곡이에요 와 잘했죠? 칭찬 잘했어 아 찾아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뭐 볼자라 모니터. 나 볼래. 잡아주시네. 고생 When it gets hard.
야, 머리 빠졌다. 안 돼. 같이 보자.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아, 누가 자꾸 양말 벗기냐? 뭐냐? 장구. 아니에요. 밑에 초코 치즈. 누가 계속 내 머리 잡아당겨. 왜 다 위에 올라가 있냐? 위에 내 위에가 제일 좋아. 위에 내면 것도 없어. 나만 밑에 있네. 오. Loving can mend your soul. 여기도 누워서 한숨 자.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나랑 오뚜기 오뚜기 노래 할래. 오뚜기. 이거 한 번에 올라가면 성공. 딱 하고. 진짜? 어림없죠? 절대 못 올라. 같이 간다! 야, 너 눕방인데 땀 날려 그래. 야, 원래 눕방에서 땀을 빼고 가야 되는 거야. 품질방이야? 아니, 이거 나만 어려워. 오! 어쩔 수 없다고. 알겠어. 성민이 별 불러야 돼. 성민이 별 불러야 돼. 성민이 별 불러줘 있어. 성민아 별 불러줘. 노래 끝나고 노래 끝나고. 와우. 와우. 노래 너무 좋죠. 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너무 좋죠. 저희가 뭐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죠.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죠. 아까 전에 본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뭔데요? 성민이의 별! 아까 부르다가 아, 맞네. 목소리 이제 풀려가지고 목이 다 풀렸을 것 같은데 풀렸나요? 이제? 풀렸나요? 당연하죠. 아 그런가? 아까 부르다만 별 그 팬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민이의 별 파트. 아 그 부분 아 뭐 초코탕역 까지 불러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 알겠습니다. 제가 감상해야지. 불러드릴게요. 리슨. 말할게 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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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해주셔야죠. 에이. 나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아, 잘 풀렸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풀렸어, 풀렸어. 키 낮춰서 해. 키 낮춰서 할까요? 지금 목이 약간 불안한데. 말할게. 잠깐만요. 야, 이건 좀. 아, 그거는 너무 낮췄다. 이거는. 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주세요. 지금 다 같이 목이 좋은 악자라서 좋아요. 다 같이 해보는 걸로. 말할게 보고 싶었다고 많이 그리웠다고
고마웠다고. 네,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눕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 진짜 숙소 같기도 한데요. 어, 그런데 맞아. 멤버들을 보면 절대 숙소에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숙소에서의 모습과 지금 눕방에서의 모습이 가장 다른 멤버. 나는 원진이 한 표. 어떻게 나야? 나는 원진이 한 표. 나야. 숙소에서랑 똑같아요. 아 이게 저는 똑같애.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서 원진이 한 표가 아니라. 아 이게 이런 돼지. 똑같이 해줄게. 일로 와. 아니야. 넘어가. 아니 일단은 원진이가 이제 숙소에서 좀 뭐죠? 어디 어느 방에 가도 원진이 흔적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살짝 되게 깨끗하니까 네 그렇게까지 말할게요. 오케이 네, 밥세님 오케이. 오케이. 또 누구? 저는 민이요. 오. 저 이제 민이가 제가 이제 눕방을 하면서 잠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민이는 어디 있든 눈을 감으면 이제 10초 만에 잠에 들기 때문에 저는 민이가 눕방하면서 꼭 잠들 줄 알았는데 깨 있네요. 깨워놓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아 이게 말을 잘해야 돼. 민은 불러서 깼잖아. 아 내가 깼어? 깨워놓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 뭘 일단 아, 자다녀. 네, 그렇죠.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멤버들 자는 걸 봐야 돼요. 이 멤버들 그 큰 방 세 명 아시죠? 여러분 그 세림 룸메이트 아시죠? 그 세 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짜라자. 그 세 분들이 여러분 잠꼬대가 와 진짜 대박이에요. 노래 부르고 막 일어나고 노래 누구 찾고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때 누구였지? 너 갑자기 일어나죠. 갑자기 멸치. 아 맞아. 아니 일어나지도 않았어. 우리 민이랑 그때 누구 있었지? 민이랑 이제 나랑 형진이랑 있었나? 이렇게 딱 있었는데 갑자기 태영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멸치. 아 갑자기 나는 얘가 뭐 찾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멸치? 난 안 자는 줄 알았어.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저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마지막에 잤는데 형 잠고 자는 거 아 진짜요? 어제 형이 갑자기 뭐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소리 핸드폰 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분을 갖고 있어. 갑자기 뭐라는 거냐고. 아 이게 형준이랑 저랑도 이제 잠꼬대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 방은 항상 누가 한 명이 잠꼬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는 두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은 꼭 띵. 뭔지 알죠? 우리 항상 이제 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항상 영상을 남겨놓거든요. 근데 항상 띵 하면 갑자기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끝나요. 근데 이제 저는 영상 하나가 있죠. 형준이 영상. 있죠. 네, 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차차 귀여운 형준이의 잠꼬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우. 또 없나요? 제 듣기에는 저 스스로 모르지만 제가 잠꼬대 할 때 3개국어로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한국어로 하더라고 막 갑자기. 맞아요. 이런 거 이제 우빈이가 설명 잘하거든요. 저 우빈이한테 들었어요 이거를. 아 이거는 제 목격담이라서. 맞아요. 지금 이제 저희 크래비티 숙소에 들어오기 전에 연습생 때 이제 저랑 앨런이 형이 같은 숙소를 썼었는데. 아 그때 얘기야. 앨런이 형이 항상 자면은 되게 조용하고 되게 뭐라 그랬지? 되게 평온하게 자거든요 항상. 근데 그에 비해서 잠꼬대가 되게 요란해요. 그러니까 막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갑자기 막 영어로 막 아하 막 말하자 하다가 갑자기 막 한국말로 또 여기 아닌데 거기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중국 막 중국어로 막 나 도서 도서다. 약간 이렇게 되게 여러 나라의 말들로. 이게 잠꼬대도 자기가 하는 그런 뭐라 그러니 그 자기가 그러니까 구사할 줄 아는 언어로 잠꼬대를 다 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해요. 자, 능력자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 됐어요? 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방송 끝나면 잠자리에 드시겠죠? 네! 저는 자기 전에 공카에 들어가서 팬분들이 써준 편지를 꼭
읽고 자거든요.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그러면 저희도 뭐하나 얘기해 볼까요? 뭐요? 난 아, 멤버들은 뭐 하는지 자기 전에 저는 그 2층 침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2층이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뻗으면은 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뻗으면 천장이 닿아요. 아~ 그래서 천장에 아~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L자들을 만들어서 이게 혈액순환이 되게 아~ 다리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그날 했던 음악방송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잡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장점을 네, 2층의 장점. 저는 이제 저도 앨런이와 같이 이제 팬분들이 써주신 이런 공카 들어가서 이제 글들과 편지들 항상 읽고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읽고 잡니다. 저도 이제 만화 보거나 누가 나 어디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 빠져요. 그걸 저기 주무시는 거 잠꼬대 하시는 거 아니죠? 저도 이제 만화를 보거나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써주신 편지 같은 거 보고 잡니다. 저는 이제 저도 편지를 보는데 항상 공카나 이런 거 들어가서 편지도 보는데 저는 좀 ASMR 같은 거를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편지를 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규칙이 자는 멤버는 방해하지 않기인데 저는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자는 멤버를 깨우기도 하고 안 자는 멤버 있으면 같이 또 수다 떨다가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네 최대 피해자가 이제 좀 성민이 형준이 성민이 형준이가 이제 네, 제 장난을 또 밤에 또 받는 편입니다, 여러분. 형준 표정.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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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형준이는 자기 전에 뭐예요? 아, 저는 또 냄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쵸. 자기 전에 항상 향수를 침대에다 뿌리고 제 몸에다 뿌리고 캔들 향초를 켜고 그리고 본인 침대에서 앉아요. 항상 향수를 잡니다. 같은 방이어가지고 냄새가 그죠 저희는 항상 같이 좋아요. 좋게 잡니다. 닭강정 엄청 많아. 향기를 담당하고 있어. 승민이는 저는 승민 저는 이제 공카 편지도 읽고 손편지를 막 써주시는 팬분들께서 그 손편지를 기다리기. 항상 자기 전에 한 번씩 더 읽어요. 읽은 편지도 한 번 더 읽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읽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노래들을 찾습니다. 저는 하나 네. 추천해줘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이제 그 드라마 도깨비 OST 중에 허쉬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이 자기 전에 들으면 아, 그 노래 좋아요. 네, 좋군요. 좋군요. 민이는요? 자기 전에 뭐 하냐고요? 네. 저는 자기 전에 밀린 웹툰을 봐요. 네? 매일 하는 거라 했는데 매일 보면은 안 밀리지 않나요?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미니답다. 제가 그리고 댓글을 몇 개 좀 읽었는데요. 네. 팬분들 여러 일단 팬분들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크래비티를 기다리다 잠을 자신다 아니면 크래비티를 보고 잠을 자신다. 사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팬분들 빨리 네. 빨리. 콩님이 셀카 에이? 기다리다 잔대요. 아 콩님이 또 없었죠? 계속 놀려요 루비가. 아 있었어요. 아 어쨌든 저희 셀카도 이제 많이 공카에 많이 올려드리고 이제 팬분들 잘 자라고 항상 저희 하고 그러니까 팬분들 저희를 보고 좋은 꿈 꾸고 주무시길. 저 누나들 단님께서 크래비티 셀카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팬분들 얼른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는 이제 한 3시쯤에 올리는 걸로. 아~ 오후 3시? 아 그럼 늦으면 못 올리겠다. 소풍장님 너희한테 보여줄 개인기를 하다 잡는다. 개인기? 진짜 요새 너한테 뭐 연습하셨어요? 아니 요새 공카 편지 같은 거 보면은요 진짜 뭐 그 특정 떡볶이를
코로 먹는다는 그런 걸 보여줄까?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떡볶이를 코로요? 그러니까, 아까 댓글에도 봤는데 지금 뭐예요 도대체? 떡볶이를 코로 먹어줄게. 아니 지금 그거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러지 마요. 슬슬 콩님이 거기 있는 그런 거 연습하면 안 돼요. 아 콩님이 진짜 있어. 콩님이 효자 셀카 기다리기. 네 아주 개인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노래 들을 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저희 어떤 노래를 준비했죠? 아. 누가 신청했죠? 이거 제가 신청했습니다. 아 그럼요. 또 저희가 이제 막 데뷔한 이제 또 새내기니까 새해 복 좀 많이 받으세요. 저희 이제 좀 날개를 달고 좀 이렇게 도약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즐겨 듣는 노래라서 이제 태연 선배님의 날개라는 곡을 신청을 했었는데 또 이 노래 되게 좋아요. 네. 제가 자주 듣는 노래고 한번 딱 제대로 한번 말해주세요. 태연 선배님의 날개 듣고 오겠습니다. 치킨 윙 야 날개 치킨 윙이라뇨? 먹방 윙 진짜기야 먹고 싶다 뭐 미친 공기 좀 맡아볼까? 자기 전에 우리 세림이 머리 풍한 영상 보고 자요. 새하고 박는 국님이 영상 보고 기분 좋게 자요. 오, 루비 사랑해 주셔서 어서 와. 우리 친구로. 루비 오빠 토끼기 같은 거 해줘. 토끼기 형이 맞지? 아, 우리 토끼기 친공기가 됐네. 우리 넓다 이렇게. 나 여기 있으니까. 아, 친구랑. 태형 불렁 제가 갑니다. 야! 떨어진다. 어 조심. 다치지 않게. 어 조심해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뭐야 내 댓글 펜터. 누구야? 무슨 배우 남편이야? 아니에요. 앞에 있어. 내가 하지. 우리인 줄 알았잖아. 아니야. 어디 같이 잘까? 와 이런 거. 근데 기다리다 잠시만. 원래 시작이 제일 어렵다고. 오늘 성민이한테 이런 거 해서 제일 좋다. 앞으로 이래야겠다. 아 괜찮거든요. 진짜 잠든다.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가족 같아.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또 듣고 왔는데 이제는 ASMR로
본격 수면 유도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저희가 눕방이 처음이라서 가장 대중적인 ASMR로 준비를 했는데 뭐죠?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펭시 올라오세요. 네, 저희가 다 주무시면 어떡해, 이거. 뭐. 펭시 올라오세요. 저희가 나왔죠? 슬라임 ASMR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막내 두 명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기 붐 마이크가 있습니다. 붐 마이크. 시작할게요. 그래비티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ASMR 슬라임 만드는 소리입니다. 일단 손을 닦고 손을 닦고 해야 돼요. 네. 태영 씨 물티슈로 손을 닦으세요.
있어. 자, 이렇게. 도전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비빔밥슬라. 지윤님, 지윤님께서 내고 막 책임져. 완리, 완리님께서 김장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슬라임 김장. 루비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님. 우빈이 건치자랑 방송. 얌님께서 할 말 다 하는 ASMR이라고. 아, 아 감사합니다. 말 좀 많았어요. 아 오늘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주선님이 웃겨서 잠 다 깨셨다고 오히려. 아, 안 돼요. 다음에 주무세요. 우당 채워드리고 싶었는데. 강재님께서 설레서 잠이 안 온다고. 와. 아, 저희도 설레네요. 우당탕 비티. 그리고 어떻게? 이건 무슨 야, 무슨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물티슈가 부족해가지고 ASMR 잘 들으셨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래요. 아~ 네 아쉽지만 눕방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물티슈 그럼 부족. 준비한 자장가 들으며 함께 잠을 청해 볼까요? 네. 네. 준비한 자장가는 박원 선배님의 All of My Life 듣고 가실게요. 조심해, 조심해. 나 이러고 어떻게 자? 내 손 이거 어떻게? 손 딱 자. 너무 힘들다. 지고 작은 것도 없고 잘 자요 여러분. 티슈 왜 저기 있어? 가족도 안 보이고 그래비티 언제부턴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하트 많이 누르면은 우리 오늘 그래 여러분들 가져야 사람도 미워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자세요, 그럴까요? 꿈이 생기고 네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었어 나 그러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했어 사람보다 꿈이 더 네. 커졌어 졸리신 분들은 눈 감고 들어주시고요 굿나잇 인사할게요 아유, 나도 잘 이름 불러주면서 굿나잇을 해봅시다 야 굿나잇 인사 댓글 보면서 아 빙이님 잘 자요 선희님 잘 자요. 우빈 오빠가 우빈아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하트. 우빈 오빠 잘 자요. 마링님 잘 자요. 마링님. 디아프트리님 잘 자요. 잉숑님 잘 자요. 뚜룩뚜룩. 홍세리님 잘 자요. 준이 까꿍님 잘 자요. 달콤한 별님 잘 자요. 지원님. 지원님 잘 자요. 박순영님 잘 자요. 선민아 윤아영님 좋은 꿈 꿔요. 노네임님 시간이 잘 자요. 서진님 잘 자요. 한빈님 잘 자요. 전지현님 비에 무얼바 친구들님 잘 자요. 하은님 잘 자요. 진카님 잘 자요. 모고둥님 잘 자요. 송지혜님 잘 자요. 잘 자요. 사연님 잘 자요. 잘 자요. 신현우님 잘 자요. 잘 자요. 최가연님도 잘 자요. 잘 자라. 강민아님도 잘 자요. 잘 자요. 임금님 잘 자요. 슈딩님 어머님 잘 자요. 공고구마님 안녕히 주무세요. 무원님 잘 자요. 풍선님 잘 자요. 슈딩님도 좋은 밤 되세요. 자장가도 끝이 났네요. 끝났어. 말도 안 돼. 이제 안 진짜 돼요. 마지막 인사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아직 슬라임도 다 못 됐는데. 아직 손가락이 찐덕찐덕한데. 이러고 잘 순 없어요. 이러고 잘 순 없어. 이렇게 어떻게 자요. 아쉬워요. 한 시간만 더 하자. 한 시간만 더요. 두 시간만 더. 그러면 새벽 1시요. 그럼 저는 먼저 잘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마디씩 해볼까요? 아 예.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멤버들이랑 이 눕방을 통해서 더욱더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냥 즐기다 간 것 같습니다. Enjoy. 저도 뭔가 되게 눕방이라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솔직히 처음에 하다가 잠들까 봐 걱정했었는데 고비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고비를 잘 넘겨내서 잘했다. 잘한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슬라임 묻었죠? 아 진짜 아쉽다. 그니까요. 너무 아쉬워. 아 저는 이렇게 팬분들께 이렇게 직접 잘 자라고 말한 게 처음이라는 것 같아가지고 또 뜻깊은 것 같네요. 잘 자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잘 자. 아, 전 또 여기 이렇게 뭐라 말해야 될지? 아 멘트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편하게 누워서 팬들분들과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게 너무 뜻깊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멤버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색다르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색다르고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하고 맞아. 싶어요. 저는 이제 숙소에 가면은 다 이제 잘 때 다들 각방에서 쓰니까
다들 막 이렇게 따로따로 스트터져서 자는데 이렇게 한 군데 한 공간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너무 나도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거실에서 잘래요? 와, 난 방에서 잘래. 좋아요. 좋아. 저는 화장실에서 잘게요. 욕조에서. 이제 다 같이 영화 보면서 딱 잠들고 있어요. 그니까 좋다. 완전 좋다. 그치, 다 같이 딱 영화 하나 틀어놓고. 집에 TV가 없는데 어떻게 영화를 봐요? 모니터 하나, 컴퓨터 하나 해가지고 조그만 걸로. 아홉 명이서. 네, 그럼 이제 네, 그럼 이제 오늘 저희 눕방을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도 깊은 잠에 빠지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꿈에서 만나요. 안녕. 카메라.